신세기야, 소원대로 무죄 주장해주니까 법정에서 깽판을 쳐? 왜? 시원하게 한대 때리지 그랬어. 그럼 더 볼만했을 텐데. 그렇게 깜빵에서 썩고 싶었어? 잘했네.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감정 절제가 안 되는 놈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. 그 사람들의 관심을 너한테서 성매수남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네가 다 망친 거야, 알아들어? 누가 그딴 거 해달랬어? 뭐? 전부 당신이 멋대로 한 거잖아. 날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. 수아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. 걔가 얼마나 불쌍한 앤데, 씨. 전부 당신이 망친 거라고. 중증이네. 스토커가 아니라 광신도셨구만. 피해자한테 스폰이 있다는 소문 너는 알고 있었지.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그래놓고 내 다 네 말을 믿어달라고. 그런 개도 안 믿을 조잡한 거짓말을. 왜? 억울해? 억울한 만큼 뭔가 해보긴 했어? 검사 측에서는 리젤을 입지 말라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네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? 법적에서 내 목 조른 거? 변호사님 나한테 사실 숨기고 거짓말한 거? 그래놓고 이제 와서 참진 얘기나 하고!